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함께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237페이지까지 하셨죠? 예, 37페이지 16번부터 해나가십니다. 하여튼 건축법은 한 장짜리 잘 보시면서 계속 따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택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축법, 주택법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용어가 익숙해지고 점수가 잘 나오실 겁니다. 그런 자신감 투들에서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237페이지 보시게 되면 16번입니다. 건축적인 값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에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시설과 나무까지를 각각 적어놓고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선 병원이라고 하면 의원과 달리 의료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전문연구 건축이 중에 교육, 복지시설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로서 예를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점과 관련되어서는 바닥면적합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닥면적에 관한 사항들은 따로 따져주지 않고 서점은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놓습니다. 1번입니다. 갑이 용도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대수선 추천했습니다. 그 설계는 건축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설계는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으로 그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을 용도 변경하는 때에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보강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복지시설군에서 근린 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자산전문용도 건축이 정해놓고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되는 병원을 근린 생활시설군에 해당되는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용도 변경 시에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는 때는 적용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용도 변경을 완료했다면 안전하게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고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사용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대상 중에 그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지만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 변경으로 그 바닥 면적합이 500 미만일 때는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번 지문과 관련된 용도 변경 시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설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1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갑은 건설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대신 이런 상황에서 3, 4, 5를 보게 되면 헷갈립니다. 확실하게 답이 찾아졌다고 하면 웬만하면 나머지 문은 안 보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복수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의 건물 하나를 한 개 용도로 사용하다 다른 용도로 변경함에 있어서 일부를 서점으로 일부를 휴대폰 가게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건물 하나를 둘 이상 용도로 사용하는 복수 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런 용도 변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주택과 상가가 동일한 건축물에 구성되게 되면 얘는 주상복합입니까? 50 초과하는 곳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까? 중개사법 공부하셨죠? 50 초과일 것 같은데요. 하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법은 우리가 맛만 먹으면 한 2주면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법은 한 3일 정도면 건축법, 주택법, 국토계획법 하루씩 잡아가시면 공법은 중개사법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한 5일 안분해가지고 열심히 해놓으시고 공포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것만 달랑 해나가시게 되면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공시세, 아니, 세법은 국세 하나, 지방세 하나 이틀씩 안분하면 마무리 잘 하실 것 같고요. 등기법은 지적법 위주로 해서 등기법은 대충 시험에 나올 것만. 등기법은 어디가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대법원 규칙 보니까 그게 1000페이지 넘던데요. 그 사례를 하나씩 문제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등기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면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고 하라면 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복수 용도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병원이 준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우리 공법에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끝에 없다 놓으면 19번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 변경 시에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인데 종전의 병원을 위락슬로 용도 변경하겠다 또는 숙박슬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락슬이나 숙박슬은 기본적으로 상업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준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병원을 유락슬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서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린 생활슬에 해당되는데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이종 근린 생활슬은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도 법령상 2종 근린생활슬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전용 주거지역인데 불구하고 병원을 또는 병원을 2종 근린생활슬 등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런 취지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광장부터 옥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옥상 광장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을 때 옥상으로 대피하고 소방관이 구조할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런 옥상 광장은 5층 이상 건축물인 때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건축의 층수는 4층이거든요. 그래서 3, 4, 5를 더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2번만 보고 안 읽고 건너가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십니다. 나중에 민법이나 학교론 공부하실 때도 정답이 1, 2번에 항상 1번 정답 8개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정답도 8개 있습니다. 1번에서 답이 나오면 8개 중에 하나인 것보다 하고 지정하셔야지 밑에 것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다 보면 더 헷갈려가지고 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1번이나 2번에 정답 나왔을 때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 요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17번입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을 쓰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관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시설군이라고 하면 위로 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곡. 같은 시설군 때는 동일한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으로 다른 용도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지만 같은 시설군의 같은 용도라고 하면 제자리이거든요. 기재상 변경 신청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문화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위관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운숙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입니다. 그러면 과거 모텔에 해당되는 숙박세례에서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영업시설군의 용도 변경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종위관의 종은 종교시설에 해당되는데 어제까지 교회로 이용하던 것을 성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제자리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같은 용도라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기재상 변경 신청하죠?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군이라고 하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시고 같은 시설군일 때 다른 용도라면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며 같은 용도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100 이상인 때는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의 경우 사용승인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로서 확인이시죠.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 추천 없습니다. 대수선 이다 아니다. 대수선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사용승인 절차 생략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래서 3에 관한 사항이 최근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신고란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용도 변경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는 아니고 예, 허가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는 건축 안전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 공사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보강 공사하는 것은 기둥 하나 두 개 더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기둥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라면 안전상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축사가 작성해주는 설계 도서에 따라 보강 공사하라는 이야기고요. 반면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보강 공사할 필요 없습니다. 있던 기둥 철거해버려야 됩니다. 기둥 없애는 때에는 설계 도면대로 없앤다. 그냥 망치로 때려붙습니다. 신고하는 경우는 설계 도면 필요 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에 관한 사항은 허가란 말 하나와 500 이상이란 말이 함께 조합되었을 때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면 허가 또는 신고란 말과 100이란 말이 함께 있으면 그때는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 마치면 사용승인 받아야 된다?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은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으로 건축 안전 기준이 같거든요. 보강 공사나 철거 공사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면적이 500, 1000이랄지라도 설계나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 준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여기 용도 변경의 허가 대상이라 하면
하위 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 기준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둥 몇 개 더 세워야 됩니다. 보강공사 해야 됩니다. 반면 신고 대상의 효는 보강공사 한다? 보강공사 필요 없습니다. 있던 것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에는 안 나와가지고 우리 나중에 건축법 다시 공부하시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잠깐 요약집에는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집 113페이지 봐주십니다. 요약집 113페이지 보시면 3번 준용 찾으셨죠? 그리고 기억 건축 기준 찾으셨죠?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기둥 10개, 12개 필요한 건축물에서 기둥 8개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보통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기둥 12개 있는 건물에서 8개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12개 그냥 두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4개 없애버려야 된다. 4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가끔 용도 변경하는 공사 이루어지는 건물에 위층 바닥이 주저앉아 공사 중에 인부들이 다치시는 경우 있거든요. 대신 이런 사고 있는 건물이랄지라도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용도 변경 완료 이후에는 똑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용도 변경 시에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철거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기둥 4개 없애버려야 됩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만 반호십니다. 예, 18번에 관해서는 체키십니다. 한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대신 나중에 이런 말을 보게 되면 꼭 이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으로서 도시지역 추천하시고 외지역 추천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입니다. 이러한 비도시지역에는 건축법 1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다음 규정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지역 이 말을 보게 되면 비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보다 거주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건축법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거든요. 그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대대건건 도방이란 말이 대대건건 도방이라고 하는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분할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이게 대대 두 개 대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접도 구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접도 구역은 도시지역에 발생한다. 비도시지역에 적용된다. 비도시지역에 적용되게 되는데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한 4m,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거든요. 이곳에는 건물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결국 대지는 도로에 직접 접해있다? 접해있지 않다. 접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역권 등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대지가 도로에 직접 2m 이상 접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지 도로 사이 관계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분할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거지역 그리고 용도지역이 미정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분할할 수 없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는 150, 녹지지역의 경우는 200제곱미터의 몸집을 할 수 없습니다. 주상, 공록은 도시역이다, 비도시역이다? 다 도시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정이라 하면 우리 가끔 동탄지구나 하남유래지구가 새로 지정되게 되면 농경지에 지정되거든요. 지구 지정 당시에는 어디가 상업지역이고 어디가 주거지역인지 구분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못한 곳이라고 하면 바로 도시적 중에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입니다. 이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도시역에만. 비도시역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비도시역의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건축물 없는 때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만 건축법령을 적용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거지역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60으로 했다면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정도 되는 것이 전용 제일 좋은 전용 주거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폐율 50% 적용하게 되면 대지 면적 중에 절반은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층의 건축 면적이 3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것 10평 안 됩니다. 사람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원룸형 주택의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투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주거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60이 아닌 10제곱미터로 하고 건폐율 50 적용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 면적은 5제곱미터 나오거든요. 두 평 채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놓게 되면 팔과 다리가 벽을 뚫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으로서의 재기능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면적은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 60은 돼야 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 그러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 이후에 각각의 면적이 60 돼야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지 종전 대지가 60인데 분할해서 30씩 만들게 된다고 하면 재기능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거든요. 이러한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도시형에만. 시골 지역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나,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건축선과 관계된 사항인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시골의 추수한 농산물은 어디에 건조합니까? 도로 한가운데. 건조 중인 농작물을 공무원이 치우고자 한다고 하면 주변 농민들이 도끼 들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건축선과 관련된 규정은 시골 지역에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골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방화지구인데 이 방화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화재 대처하기 위해 방화지구 지정하는데 시골 지역에는 산 넘어 집 한 두 채 있거든요. 방화지구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여기 있네. 우리 건축법상 도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시골에는 이해관계인 많다, 적다. 예, 의미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지만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시골 지역에 도로 있던 것을 우리 집 한 사람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우리가 서울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더 이상 이용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 군에서 시에서 이 도로를 1년 10달 아스팔트 깔고 계속 관리하고자 한다면 도로 관리와 관련된 비용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도로 이용하는 자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면 이 도로 폐지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하면 동의해 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영원히 도로 폐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도로 지정 폐지 변경에 대해 시골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20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나는 20년에 한번 나오는 걸 꼭 목숨 걸고. 근데 저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보실 때 대대건건 도방이란 말 기억해 주시고 만약 이게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조경 우리 시험 18번에서는 조경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대건건 도방 때문에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올 겁니다. 건폐율은 적용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덕분에 19번 지키십니다. 이런 거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20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찾으셨죠? 1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이 말로 오면 고층 건축물이지 초고층 건축물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추정했습니다. 지표 아래란 말 전제 조건 충족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3분의 1은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은 건축물에 대한 개념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나온다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것이죠. 초고층 건축물 아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등을 위한 대소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재축입니까? 개축입니까? 개축. 예, 개축만. 개축만. 그래서 2년 전에 개정된 개념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소선 또는 증축인데 건축법에서는 대소선 또는 증축, 개축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재축이 아니라 개축. 예, 나는 이런 거 처음 본다?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렇게만 다루십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각각 다루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 관련 행위에는 신축 등을 포함한 건축 행위와 벽삼 계단이라는 대소선, 특히 벽과 관련되어서는 네 가지입니다. 내력벽, 소선 변경 시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외벽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소선 변경하는 것을 대소선이라 하고 경계벽이란 말 보게 되면 다가구, 다세택이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며 방화벽, 증설 해체, 소선 변경하는 것을 대소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소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앞서 함께 보셨는데 최소 올해는 대수선과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방금 보셨던 지문처럼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관한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대상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건축법령 배제하는 다섯 가지 작년에 철도 시설 부지의 사안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 가정문화재로 보셨던 게 최근 명칭 개정하여 임시 지정문화재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물 등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요약집 그냥 한 장짜리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한 장짜리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에 상층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건물 밖으로 제때 대피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소방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설비를 확보하도록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두게 되었습니다. 층수는 3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12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요건을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다중이용 건축물 잘한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라면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16층은 안 되지만 15층 이하이지만 그 바닥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 판문숙입니다. 만약 얘가 올해 시험에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하게 되면 바로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시죠. 심지어 도시개발법에 정하나 게임회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내가 맞췄다고 하면 그때는 안정한 팬클럽에 가입해 주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운 판문숙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문화 집회 시설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포함한다? 제외된다? 얘는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종종운 판문숙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각각 두면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여섯 가지와 위관 장교 노동입니다. 앞만 봐도 얘가 나와야만 그동안 고생하신 게 보람찾을 것 같은데요. 요약설, 관광휴게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50층이란 말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30층이란 말 보게 되면 고층 건축물이고 16층이란 말 보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11층이란 말 보게 되면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11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11층 이상이 되는데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 차가 11층까지 다 도달할 수 있거든요. 16층까지 또는 25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 차가 소방대에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차들은 모두 이삿짐 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소방대는 25층짜리 소방 고가 사다리 차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기 10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히 아파트로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되어 있거나 저 아파트로서 대피 공간을 설치한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 비상용 승강기 설치된 11층 이하의 아파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해야 한다. 이 말로 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과 관련되어서는 11층입니다. 50층, 30층, 16층이란 말을 토대로 각각 건축물 종류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에는 지하층 존재하고요. 나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잘 기억하고 있다. 환기 시설물은 부속 구조물이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냥 기둥, 그냥 복 이러한 것들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사이 기둥, 작은 복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주요 구조부 못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나는 발코니 잘 알고 있다. 특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 정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나는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잘 구분한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 보게 되면 건축면적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표공간,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이것 구분할 실력이면 얘는 나오면 다 맞추시겠는데요.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고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은 각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이라는데 외벽 중심선 나오면 건축면적, 각층의 벽, 중심선 나오게 되면 바닥면적에 대한 기본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높이 1m 이하 건축면적 제외시킵니다. 경사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 말 나오게 되면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은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필로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택에 딸려있는 때 바닥면적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이라면 동행, 주차에 전용하는 때 제외시키며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로부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옥상 구조물 바닥면적 제외시키는데 층고가 1.5m 이하의 다락, 경사진 지붕이라면 1.8m 이하인 때 그 다락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킨다. 모르는 게 없으신데 그래도 불안한 게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번은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2번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자. 3번입니다. 지하층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건축물 청소에 산입한다? 청소에 제외시키는 거죠. 2번입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용적률 산정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이란 말 붙어있을 때는 제외시켰습니다. 3번 지키고 4번 건너뛰고 5번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느낌상 제외시킨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물 건축할 때 지표면에서 건물 직접 지하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학원 지하층처럼 설치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빗물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상부에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 지하층 상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런 의미로. 대신 얘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건축면적에 대한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입니다. 그리고 경사 통로, 보행 통로, 통로란 말 나오게 되면 그리고 경사로란 말 나오게 되면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건축물에 딸려있는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쓰레기 분류수거장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앞서 그것만 잘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4번 주요 구조 해당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이다. 주계단은 이다. 사이 기둥은 아니고 지하층 바닥은 아니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디귿 리을 조합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 3번입니다. 5번 그냥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나는 자신 있으면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6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답은 5번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수구조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기둥을 경간이라 하거든요. 경간 거리가 얼마? 20m 이상인 때 특수구조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다중이용건축에 해당되는 용도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6층 이상 건축물은 제외하고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종종운 판문수기입니다. 답은 1번 관광휴게실이죠. 얘는 위관 장교 노동에 해당됩니다. 준다중이용건축에 해당되는 것이지 얘는 다중이용건축과는 관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종종호는 판문석으로 각각 파기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8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9번 하지 말자. 얘는 9번은 하지 말자. 10번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11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게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얘는 당황하지 않게. 나중에 이렇게 사각형이 아닌 이상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를 사각형 두 개로 쪼개 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 두 개 만들어서 계산하셔야 되지. 나는 산소 잘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면적 구하겠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시게 되면 얘는 14이고 얘는 20인데 작은 사각형과 관련된 길이가 얘는 7이고 얘가 10이라고 하면 계산할 때 항상 사각형을 두 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14에서 7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 곱하기 20 하면 얘는 14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도로는 폭 4m 이상을 충족한 때 소유노비 만족한 도로이거든요. 지금 도로 폭이 얼마이다? 3m라고 하면 소유노비에 못 미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로 부지 쪽으로 도로 확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1m를 대지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도로 경계선부터 1m 도로용지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7m입니까? 6입니까? 6. 그리고 10하면 이 사각형은 60제곱미터입니다. 결국 큰 사각형 140에 작은 사각형 60 더하면 22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 계산할 수 해보면 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쉬었다 하십니다.